페이스 춤까지 연습했어. I promise 이거? 넌 지금 이 순간이 dreaming dreaming 핑미 핑미 안녕! 안녕? 아 존나 덥네.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뉴스골룸이 돌아왔어요. 너무 더워. 아, 조회수 2만에 빛나는. 지난번 조회수가 2만 3천. 어? 2만 3천 돌파해서 저희가 구글 파트너가 돼서 저희가 돈을 벌고자 합니다. I promise, I promise. 안녕하세요. 2만 3천, 어우. 그래서 보고 여러분들이 그 많이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요소들을 준비했습니다. 엄청 준비했죠. 특히나 우리 국내 치킨 신제품 허니멜론가 뭔가. 예, 그거를 신제품이야? 오, 신제품이야. 요즘 TV 광고 나와. 달아! 막 이런 거 나와. 모델 누구지 이번에? 무명. 무명이야? 어. 아, 돈이 좀 떨어졌나? 원래 소녀시대였는데 굽네 하면. 아 굽네. 그거 존나 옛날 때네. 아무튼. 이렇게 울대요 굽네. 제가. 아무튼. 굽네가 지금 한 10분 안에 올 것 같아. 10분 안에. 원래 지난번에 우리가 프로듀스 48, 푸듀 48 예언다 해놓고 날려먹기 녹화를 했는데 내가 깝치다가 똑 싸면서 핸드폰 하다가 핸드폰이 동영상을 지워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더 업데이트된 소식으로. 그렇지. 업데이트된 소식으로. 아 일단 푸듀에서 58명이 가려졌어. 그러니까 나가리가 이제 생겼지. 나가리가. 아 나머지 나 크리스틴 졸라. 크리스틴? 미국인데 아, 근육질. 걔, 아 걔. 근데 쌍달 보여. 알아 누군지 알아. 근육장. 걔가 약간 이가은이랑 같은 노래 했던 애. 그런가? 이가은. 아 피카부. 어 피카부. 피카부. 피카부에서 표 제일 조금 받지 않았나? 어 개불쌍이. 내 표인가? 얘는 엄마 아빠 동생 두 명만 해도 내 표인데. 졸라 불쌍해. 아. 이번에도 거의 96등 하지 않았나 걔가? 아 몰라. 아, 졸라 불쌍해. 그래서 아, 지금 나가리가... 지금 뽑힌 애들이 이제 거의 크리스틴 이제 크리스틴 82등. 아, 미안하네. 내가 투표를 해줬어야 되는데. 82등. 엑기스만 나왔어. 그래서 나는 지금 네가 이쁘다고 하는 애가 누구지? 이쁘다고. 김민주. 어, 김민주 씨 괜찮지. 난 김민주보다는 강혜원이 귀여워. 강혜원. 강혜원? 어, 강혜원. 강혜원? AD. 예예 예. 아, 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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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근데 좀 싸납게 생겼더라. 싸납게. 강혜원 난 다음 라운드 진출 예상합니다. 강혜원. 얘도 걔였잖아. 지옥조. 헬바야죠. 헬바야죠. 데데베베베데데베.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잘하고 못하고보다 어떻게 잡혀가지고 어떤 스토리 만드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 야구는 투수 노름, 푸듀는 피디 노름. 안 뭐지 안? 이 안씨 아닌가? 몰라 아무튼. 안 뭔데 얘가? 안준영인가? 안준군. 자 아무튼 우리 고유진 씨. 고유진 씨도 청아 느낌 나. 고유진? 어 고유진. 예예예. 예. 춤 잘 추는 애. 아 약간 눈사 이번에. 외모 비한 전 안 합니다. I promise, I promise. 아, 자 그다음 고토모에. 아 고토모에. 아 고토모에는 상위권으로 거의 데뷔가 이제 확실해진. 안 되는데 지난주 트와이스까지 괜찮았는데 이번 주 너무 또 광녀처럼 해 막. 아 그 춤 뭐 그거 하는 거. 아 너무 댄스왕. 어 너무 오버 같아. 댄스왕 뽑는 거. 상 받아가지고 또. 고토모에 그래도 그라비아 화보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라비아. 고토모에 그라비아 검색하시면. 이채연 어떻게 될 거야 이채연. 이채연이 누구야? 아 이게 JYP? JYP인가 얘가? 이채영 걔 아니야? WM, WM 꼭얘 아, 원래 JYP 나왔다네. 16 아, 16 나왔다네. 아 씨, 여자들한테 걸크러쉬인데 남자들한테는 매력을 못 느끼는 그냥 크러쉬 아니야? 그냥 그 옛날에 그 포청천 짝퉁 드라마 치료보이에서 100억당 닮았어요. 100억당 얘 지금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정우람 닮았다고. 아 정우람. 탈모 정우람 닮았다. 우리 그 아이린 닮은 권은비 친구가 한번 데뷔를 했었는데 쫄딱 망했었거든. 얘가 그거 아니야? 프로미스 그거? 아이돌 학교인가 얘는? 아니야. 권은비 걔 울림 엔터테인먼트 인피니티에서 거의 언니처럼. 근데 이제 지금 거의 컨셉이 이혜인처럼 될 것 같아. 좀 점점 밉상이야. 떨어지겠네? 너무 필요 이상으로 리더십을 막 하려고 그럼 떨어지겠네. 정냄이 떨어져 내가 봐도. 좀 힘내주시고. 그리고 김소혜 닮은 김도아 FNP. 김도아 얘도 좀 조명 받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이번에 인터뷰에서 그거였어. 뭐야 그거. 허를 찔렀어. 그 PD의 허를 찔렀어. 제가 분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해줘서 저격했어. 아 요망한. 근데 어떻게 지 딱 이제 아는 거 알아가지고 그것도 웹에서 회장 엄청 되긴 하더라고. 그리고 나 김수유 너무 좋아. 수윤 에너지. 수윤? 수윤, 김수윤, 울림. 얘도 권은비 쪽 라인이야.
그리고 프로듀스 1에서 나왔었던 김시현. 김시현. 야, 그럼 이거에 돌 수 있어. 난 김시현이 괜찮아, 김시현. 그리고 김채원, 김채원. 김시현 김채원은 내가 소개팅 오프로서 옛날에 만나갖고 같이 부산 여행 가는 애 닮았어. 지금 우리 은행 들어왔더라고. 우리 은행인가? 인스타 팔로우 했는데 걔가 날 차단했나 봐. 계속 안 보여. 안타깝네요. 부산에서 아이 두 번째 만나는데 부산 여행 가자. 갈래? 그러니까 갈대. 아이 그만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그라이 김초연. 김초연. 너무. 여기 배인 정성을. 그 표정이 이번 시즌에 또 신스틸러더라고. 배인 정성이 이렇게 놀라는 그 표정.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시즌에 가장 임팩트가 높은 사람 중에 하나 치바 에리. 아. 데뷔 쇼 갈 것 같으세요? 못 갈 것 같으세요? 지옥의 나날? 안 가, 못 가, 못 가. 그 데뷔 쇼까지는 못 갈 것 같지. 일단 애티튜드로 못 간다 이 년아. 아이고 이 여자야. 난 여성 혐오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팔려고. 그리고 그 뭐야? 모토토 무토토무. 무토토무. 레슬러 이름 같은데. 그다음에 사쿠라 미야와키 사쿠라. 걔는 뭐 무난하게 데뷔 쇼. 근데 지금 4위 했단 말이야. 점점 떨어지고 있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지금 우리 그 여러분들이 그 사쿠라의 그 혐한 이런 그 이슈를 좀 끌어들여야 돼. 사쿠라 떨어뜨리고 한국인을 한 명 더 넣읍시다. 우리는 한국인. 근데 생각보다 일본애가 지금 4명 남았구나. 4명. 미야야키 사쿠라, 고토모에, 야부키 나코, 타케우치. 야부키 나코장. 야부키 나코 좋아하잖아. F등급 중에서 A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부키 나코장. 야부키 나코장. 야부키 나코장. 야부키 나코장. 그래도 정말 바닥에 있다가 어느새 7등이야. 7등. 두 눈을 감으면 잘하는데? 야부키 나코짠.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얘네한테만 주는 곡으로 실험하더라고 다음에. 이번에. 근데 거기 있는 샘플곡 중에 하나가 야부키 나코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 뭔데? 노래 제목이 마니였나? 마니였나? 만? 많이었는데 찾아놨는데. 그리고 기타 뭐 1에서 나왔었던 박민지 뭐 이런 애들. 그다음 박서영. 박서영 YG에서 퇴출당했던. 근데 쟤는 개인 연습생이어가지고 좀 하드코어할 것 같더라고. 아 근데 박서영 성깔이 있게 생겼는데 매력적이에요. 걔 큐브애가 진짜 되게 잘하게 생겼어. 아 한초원 엄청 못하잖아. 아 감동이. 아니 난 뭐 열심히 해요. 자 나는 박혜윤 마음에 들어. 박혜윤 FNC. 아 박혜윤. 고토모에 잘 아르켜준. 그 다음에 배은영은 매력이 너무 무난해. 너무 무난해. 튀지가 않아. 너무 레고의 일반 사람 같은 거 있어. 레고. 튀지가 않아. 왕이런 어때? 왕이런. 아 왕이런 가지 않을까? 왕이런 주결경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긴 한데. 그치. 아 나한텐 별로. 왕이런 좀 더 노력해야 돼. 근데 좀 갈 건 같아 왠지 느낌이. 왕커 어때? 왕커. 아 왕커 안 돼. 야 왕커 왜? 매력적이잖아. 아 왕커 왜 나는 샘플을 할 수 없는 걔는 건가? 걔는 그냥 그거나 해야 돼. 셀럽5 패러디나 맨날 해야 돼 다니면서. 이게 유민영은 왜 어떻게 올라온 거냐. 그래도 아직 58명이니까 다음 회차에 떨어지지 않을까. 나 이와타테시오 사오. 얘 슈퍼센터. 슈퍼센터. 얘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나 윤해솔 너무 마음에 들어. 윤해솔. 오토레. 윤해솔 이게 점점 다이어트하고 있거든요. 피지컬이 남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스톱뮤직의 이시안. 이순시안. 걔 누구야? 채연 닮았잖아. 채연. 아이돌 학교에서도 아깝게 떨어졌었는데. 나 얘도 마음에 들어. 근데 너무 어려. 이유정. 뭐야 이거? 중2야 중2. 아 얘가 걔잖아.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나이 먹을수록 지금 체력이 떨어진다고. 아이돌 학교의 걔 포지션이야. 걔 누구야? 존나 어리네. 이채연, 이하은 우리 그 이승우 닮은 친구. 이하은은 근데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임팩트만 남기고 사라지지 않을까. 지난 2회 때 그 MVP가 낙호였으면 이번은 장원영이. 그치. 다 가질 거야. 장원영이 매력 뽑고 편집 분량을 다 가져갔어. 저번에도 센터로 아주 존재감 뿜뿜 한번 하고. 그리고 울림을 주는 인터뷰. 타케우치 미유. 아 근데 얘 너무 아줌마 같았어. 9년간 코가 이만해. 제가 9년간 9년 드립으로 100위 안에 못 들었다. 타카시 주리도 점점 매력적이야. 얘 우리 회사 여직원 닮았어. 그냥 그런. 아 진짜 닮았어요. 그리고 내 최애 픽은 역시 최애나. 최애나. 최애나 너무 귀여워. 최애나가 딱 지난번에 걔 누구야? 걔 누구지? 누구? 조그만 최유정. 최유정 포지션이야. 최유정 포지션. 조금인데 안중맞은. 허윤진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히려 얘도 약간 매력은 있더라고. 난 점점 갈수록 이가은을 물리 그 앞지를 것 같아. 이가은이 위험해. 근데 이가은이 또 근데 나는 감성팔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동정표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10등 안에 들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 동정의 민족답게. 그치. 근데 혼다 히토미는 왜 올라온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난 얘 박성계 같은 사람 때문에. 난 그 혼다 히토미 엄지 손가락 같이 생겼어요. 혼다 뭔가 이목구비가. 친일파. 아. 이번 노래 한번 들어볼래? 이게. 아, 당신의 소녀에게 컨셉을 정해 주세요. 이게 다섯 개인가 여섯 개지? 이건 이거는 노래로는 승부 못 하고 춤추는 걸 봐야지. 비디오에 관한 때문에. 노래 몇 개가 진짜 좀 잘 붙는 애들이 있어. 노래 다 괜찮더라고 들어보니까. 다음 요 이번 투표에 그 컨셉트 매칭이 또 추가가 되는 아주 또 거시기한 투표가 있습니다. 이거였나? 만 프로였나? 천 프로? 시골에 국내 치킨 왜 이렇게 안 오냐? 아, 만 프로? 이 노래도 나쁘지 않고. 청순 컨셉, 만 프로. 이자, 만 프로. 머신 캐시. 낙호짱이 지나가네. 왕이런. 왕이런. 최애나. 최애나. 아, 이건 내 스타일 아니고. 이게 다 순위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데스파치토 같은으로. 노래는. 라티노.